남자 대 남자, 여자 대 여자, 궁합을 봤잖아요, 그죠? 궁합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? 속궁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, 그죠? 아, 죄송해요. 나 진짜 털렸어.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 하고 괜찮은지 좀 봐줘보세요. 나 진짜 궁금해서요. 속궁합? 네,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속궁합이요? 네. 근데 솔직히 나는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. 근데 네. 뭐 어쨌든 뭐 사람 대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네. 좀 풀어서 말씀을 해도 내가 아는 상식에서 네.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 지금 유튜브 영상에 나온 게 없을 거예요. 사실상 있나? 모르겠어요. 뭐, 나 웃는 거 너무 안 이뻐? 선생님 나 그냥 내 원래 말투대로 할게요. 네. 어라 대가리가 너무 복잡해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때 알려주세요. 궁금해서 그래요. 근데 이게 속궁합이라는 건요. 속궁합이라는 건요. 제가 이제 무당된 지 이제 9년 10년 차가 됐거든요. 근데 제가 강남에서 잠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왜 유명했냐면은 네. 사업 잘 본다라고 유명했었고요. 그리고 궁합 잘 본다고. 근데 그 중에서도 속궁합 잘 본다고 유명했어요. 네. 근데 이 속궁합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잠자리, 그다음 뭐 성행위 그런 걸 이제 흔히 말해서 그러한 게 맞나 안 맞나 그게 이제 속궁합이라고 하는데 뭐 손님네들이 평가를 해준 거에 의하면은 저는 되게 디테일하게 봐드려요. 네. 이제 한 번은 손님이 오셨는데 여자분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는 늘 이 속궁합을 봐드리기 전에 왜 결혼을 하거나 뭐 연인 관계나 속된 말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니 챙겨주고 내 챙겨주고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조율하고 그런 거궁합도 중요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속궁합도 중요한 법이거든요. 네. 근데 여자분이 딱 오셨는데 네, 그 손님한테 그랬어요. 선생님 죄송한데 무당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존재다. 우리 다 같은 성인이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내가 좀 짚고 넘어가마. 네. 근데 선생님 남자친구가 다 좋은데 밤에는 싫죠 이랬어요. 그러니까 네. 맞대요. 진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은 그 신체적인 조건부 남자친구의 신체적인 조건 부분도 나오고 이제 많은 건 이제 상상에 맡기게 나 남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. 네. 또 이게 얼마나 뭐 롱타임이냐 쇼타임이냐 이것도 나오고 또 본 게임 전에 준비 운동은 또 어떻게 해주는지 뭐 해주는지 그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. 네. 근데 정말 그렇듯 속궁합을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. 네. 사람마다 다 신체적인 조건도 다를 거 아니에요. 그 합이 얼마나 잘 맞냐, 그 합이 정말 얼마나 잘 어우러져서 서로가 그 시간을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냐, 그것 또한 관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봐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에 있어서 또 충분히 왜 흔히 말해 그런 말 있잖아요. 정말 진정한 현모양처는 낮에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정말 살신성인을 하고 밤에는 요부가 돼야 진정한 내조의 여왕이다라 현모양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예. 그렇듯 뭐 남자도 요즘 열심히 해야 되는 형국이지만 그렇듯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속궁합은 중요하다라고 저도 보고 속궁합은 아까 말씀드렸듯 남자 남자 간에 여자 여자 간에 충분히 속궁합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있어서는 크게 나눌 수는 없다. 그리고 내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이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속궁합은 존재를 한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맞춰가면서 그 시간을 아름답고 황홀하게 보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당황하셨죠? 많이요. 죽일 거야. 잡을 지킬 거야.